오늘 많은 메이저 BJ들한테 옷을 받아왔습니다. 방송용 의상을 받아왔고요. 실제로 입은 거예요? 실제로 방송에서 입었고 들어와 주세요. 실제로 역캠분들이 보내주신 의상입니다. 뭐야 이거? 아 이게 뭐야? 수설이 돌아간다. 뭘 보낸 거야? 이거 캠설이 대구라 받을 의상이잖아. 아 설이야,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의상인지 얘기해줘. 제가 보낸 그 바지, 제가 만국의 리액션을 할 때 입는 바지거든. 만국에 받으시라고 제가 이제 의미를 담아서 보냈습니다. 아 만국에를 받으라고? 이거 얼마나 입은 거야? 아니 1년 입었죠. 야 우리 주선 씨 의상 보내줘서 고맙습니다. 예예 잘 입으세요. 사랑해요. 하루 더 전화해볼까요? 알겠습니다. 와 근데 하루님 의상은 뭔가 탐난다. 그쵸? 여보세요? 네 하루님 의상 보내주신 거 왔어요. 요거 딱 그거 말씀해주세요. 안 입는 거 보내준 거 아니죠? 아니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하루씨 또 전화드릴게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채팅창 민심으로 주선이 의상 주인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멤버들 중에서 가장 이 옷이 어울린다 하는 멤버의 이름을 올려주세요. 박홍이 앞으로. 자 닭봉이는 하루님 의상이 탐이 난다.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채팅창 도이 많고 진이 많고 도이 당첨! 자 도이도 실시간으로 갈아입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린 순간 닭봉이가 뭐야 잘 어울려. 아니 이거 뭐 네 거 아니야 이거?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네 건데? 살짝이다. 도이 등장! 와! 이거 너무 예쁜데? 잘 어울린다. 오! 딱이다, 딱이야. 진짜다. 오! 하루님 의상. 아, 너무 영광이에요. 하루님 의상 입어보다니. 옆에 옆라인 보여줘봐. 우와! 딱이다, 근데 진짜. 이거 딱 진짜 네 건데? 우와! 딱이네요, 저한테. 하루님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줘. 감사합니다. 진짜 언니 옷을 입고 제가 방송을 해보다니 너무 영광이네요. 별풍선 많이 받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은 기회. 자 다음 의상 들어갑니다. 야 뭐야 이거? 자 이건 한 분이 두 개를 보내줬습니다. 바로 엣지 누나가 보내주신 의상. 이건 심지어 옆에 터진 의상입니다. 자 먼저 초록색 의상. 초록색 의상 가져가고 싶다. 손 들어주세요. 저 슬기. 잘 어울릴 것 같아. 어, 저밖에 없어요? 언니다. 자 슬기. 자 갈아입고 하실 수 있겠어요? 아 입을 수 있는데. 아, 근데 이거는 바지 입으셔야 돼요 밑에. 갈아입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엣지 누나 거. 요게 탐났다. 손. 민가요. 그리고 자 민가요 앞으로 민가요 한 명. 뭐야? 오 잠깐만. 야, 너 눈대 와 다르다. 저기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옆 라인에 속바지가 보이면 안 예쁘다고 노 팬티로 나간다고 그랬어. 에? 저 진짜 미안하다. 노 팬티로 입을 노 팬티는 빡세지. 과해 과해. 아 노 팬티는 좀 위험하지. 자 엣지 누나의 의상을 민가요 어떻게 소화했을런지. 와. 아니 이걸 이렇게 소화한다고? 아 이거 가을까요? 어 이거 진짜 가위보다. 야 이제 그 엣지 누나한테도 고맙다 한 마디. 아 생일 방송 때도 있고 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의상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 뭐야? 야 미쳤다. 박가린 와! 이 빨간색 옷! 빨간색 옷 탐난다 손! 다빈이야. 자, 정답인 오케이, 다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제가 봤을 때 이거 제휴 한번 입어볼게요.
마음에 들어요. 와, 잘 어울린다. 예뻐요. 와, 진짜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요? 박가린이 너 생각해서 보내준 것 같아. 박가린이 잘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재유진. 아, 재유 진짜 최고예요. 재유. 실장님 최고예요? 아니, 제가 진짜 제가 잘 정리해 줬는데 진짜 최고예요, 진짜. 아이고, 우리 실장님이 신났어. 들어와, 재유야. 와! 재유야. 야, 가리면 오히려 이상해. 이상해. 당당하게 보증 나가고. 개멋있다. 근데 애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옷을 입으면 남자들이 좋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좋아? 아니 원래 여자도 이쁜 여자 좋아해요. 약간 대리관도. 박가린이 우산 보내줬습니다. 가빈이 그리고 재유가 획득을 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잘입겠습니다. 옷 불편하면 자기 사복으로 갈아입어도 되고. 안돼, 재유는 아직 애기다. 내가 솔직히 지금 재유였지? 조금이라도 더 했다. 소중할 거 아니야. 왜냐면 여기 5초에 한 명씩. 맞아. 지금 큰손 여기서 땡기는 건데. 맞아. 이 멍충이가 창피해야 한다. 아, 대표님 조금만 마셔도 될까요? 그래? 아~ 와, 진짜 분들이 여기 되게 이뻐요 지금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대박이다. 총알이 안 좋아. 양말까지 온. 그린레형의 의상입니다. 뒤에도 보여주시고. 뒤에가 아주 섹시하죠. 이거는 정말 몸매가 좋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옷입니다. 하지만 이 옷은 마지막 옷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프리카 최고의 AI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. 혹시? 설마 그거요? 핀볼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출발! 최간의 그린레형은 누가 될 것인가? 닭콩이 진이 위험해. 와! 이거는 기상 진이의 갬성이. 밑에 지퍼가 왜 있죠? 아! 어? 뭔데? 소변 볼 때 소변 볼 때 편하게 보라고. 아~ 개델레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델레형! 아, 뭐야? 발레리나 같아. 아니 자세는 왜? 아니 저기 지퍼가 있어가지고. 아니 뭐 매려워? 뒤에가 민망해, 앞에가 민망해. 둘 다예요. 퇴장 어떻게 하려고? 아니 뭐 너무 민망해하니까 좀 퇴장하도록 할게요.